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뭐 체육관 관장을 하면서 지금 프로 데뷔전 앞두고 있는 네, 프로 복서 신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링 위에 올라선다는 게 사실 되게 좀 긴장도 되고 네, 떨리기도 한데 신종훈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매사에 네, 최선을 다해서 네, 플레이하겠습니다.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고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제가 또 이것 또한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체력 올리는 게 이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사에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게임이겠지만 일단 최종 목표는 이제 이노에랑 세계 타이틀전을 꼭 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할 거고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훈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욱 선수가 이번 대회를 함께 출전해서 아무래도 심적으로 의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민욱이 형이랑 같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 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랑 달리 확실히 네, 형으로서 이제 뭔가 의지가 되고 또 제가 프로의 데뷔전을 앞두고 있는데 좀 많은 조언도 네, 해주시고 많이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신정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벤턴급 프로 선수 신정현입니다. 좀 긴장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긴장되고 조금 영광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싸울 거고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패팅 조심하시고, 그다음 로그로 조심하시고, 파이팅 좀 스파링 안 다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올려?
Thank you.
스파링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스파링을 마친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심정현 선수에 대해서 아예 1도 모르고 뭐 스파링 편하게 마음 먹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역시 훌륭하다. 체력도 좋고 수비도 좋고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플레이할 때 좀 어려운 문제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또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배움의 자세로 아 말도 안 나온다 배움의 자세로 지금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 팬분들께 꼭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심종현 선수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말해주시면 무조건 한국 챔피언 되고 더 나아가 동양 챔피언 우리 세계 챔피언까지 대한민국의 복싱 우리 미래가 밝게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심종현 선수 우리 또 대한민국 복서들 신종을 응원하겠습니다. FW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오늘 스파링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스파링을 마친 소감이 궁금합니다. 아, 신종 선수 진짜 빠르고요. 지금 현역이 아니신데도 엄청 빨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최대한 따라가려고만 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도움이 안 될 수는 없다고 하면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이런 기회는 없으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자, 스파링 상대였던 신종훈 선수가 다음 달에 프로복서 데뷔 무대에 오릅니다.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종훈 선수 너무 많이 기대됩니다. 꼭 이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